놀았나? 야, 목구멍이 왜 이렇게 되냐? 어제 밤만 해도 깨꼬리 같았는데 여기가 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엄마. 몇 곡 부르다 보면은 또 목구멍이 터져요. 아,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오시네. 이제 한 분 두 분 좀 많이 모이시면은 이제 우리 메인들 이제 한 명 두 명 불러내야 돼. 그죠? 한참 걸려. 저쪽에도 우리 공주 보러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좀만 기다려. 그것도 병이 나가지고 아주 죽을라 그래. 그래도 또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언제 아팠나. 아이고,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들이 왜냐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해주면은 또 힘이 어디선가 또 나와. 아버지들, 왜 그래 왔다 갔다 한가? 그냥 앉아. 어서와요, 언니. 예, 거기 편하게 앉으세요. 자, 그러면은 분위기를 오늘 요쪽에 보니까 고장난 아버지들이 많이 왔네, 이거. 그 시계붕아를 하나 불러드리자, 시계붕. 좀 이해해줘. 왜냐면은 또 아버지, 유통기간 지난 아버지들이 왔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 아버지 시계붕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거. 아버지들은 또 이런 노래를 좋아해. 또 신세대들은 막 또 요즘 신곡 불러주지만은 엄마 왜냐면 또 아버지들이 왔으니까 해줘야 돼. 아버지 잘하면 좀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해. 그래. 시계 바늘 한 곡 가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가자. 예.
줄 알아, 쓸 줄 알아. 웬만한 남자보다 이런 여자가 낫다. 아이씨. 남자들은 눈구녕만 멀뚱멀뚱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하지. 아버지 말이요. 아, 엄마 학교라네. 어디서 놀러 왔어요? 부산 역시 틀리네. 부산 갈매기 거기서 왔구나. 야, 혼자 오셨어요? 내가 어젯밤에 왔어. 어젯밤에 와서 하룻밤 묵고 오늘 아침에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이제 춤추는 거야? 안 먹고 아무 소주도 아무것도 안 먹고. 소리를 한 입에 담아. 엄마, 맨정신에 어떻게 저렇게 놀 수 있을까? 대단하네. 나는 지금 한 소주 한 두 병 드셨는지 알았더니 아니네. 야, 술을 입에도 못 대요. 야, 진짜로 잘 노는 사람이야. 진짜로 잘 노는 사람.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 부산에서 왔으니까 야 부산 갈매기 있잖아. 팔고야. 왜냐면 지역적으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입맛에 맞게 탁탁 맞춰드려야 돼. 그렇게 해드리자. 부산 갈매기 엄마 괜찮겠어? 그래. 야, 멋지네. 아버지들 그 엄마가 부산에서 어제 놀러 왔다 않아요. 벚꽃 보러. 야, 어제 밤 되니까 우리 퇴근길에 벚꽃이 바짝 피어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 그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사진이 그 음질이 좀 안 좋아서 안 올렸냐? 아우, 난 얘 얼굴 보면 대사 다 까먹어. 그래도 너 아까 노래 잘하더라. 방구턴 거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고. 그래.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차렷! 경례! 부산 갈매기 가자. 엄마 너를 위해서 부른다, 부산 갈매기. 막 치고 때리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때려볼까? 아, 지금 분장하러 갔다고? 뒤에 사람 새끼가 없다네. 분장하러 갔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노래 한두 곡 더 하고 손님들 이제 여기 동네 분들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좀 많이 치라고, 우리 디저도 많이 치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준비하고 나온다니까 노래 한 곡 더 하자. 그거
아, 아버지, 왜 그래 입을 벌리고 보는가? 아버지, 거 앉아있어. 어디 가려고 그래? 아니야, 돈은 안 줘도 돼. 거기 편하게 앉으셔. 아이고, 내가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닌데, 이래. 아버지, 아유, 아버지, 막걸리나 사서 드시지. 아우, 감사해요. 아버지가 꽂아주신다고. 고마워,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오래오래 사셔요. 어? 아버지? 자, 악수 한번 하고. 한번 안아본다고. 아, 앉는데 왜 이렇게 비비 돌리고 그러냐. 앉아가는데. 어, 야, 야, 이거 떼지지가 않는다. 큰일 났다, 이거. 에이, 팔과에 개같은 놈아 와서 좀 떼봐라. 아, 아버지, 땡큐. 이야. 또 젊었을 때 놀던 가랑이 있어갖고 비비되긴 해. 아버지, 아직도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 봐. 어떡하냐, 그거. 왜 웃고 그래. 야, 아버지 멋쟁이. 진짜로 멋쟁이다. 공장 나온 벽시계 그거 하나 더 해주자. 왜냐면, 어, 요 우리 집 구석에 있는 그것을 거시기는 고장도 잘 나는데, 저는 뭐, 저기 세우는 고장도 안 난다는 그 고장난 벽시계. 그거 아버지 괜찮겠어? 야, 아버지 이거 막걸리 값 줬잖니. 해줘야지. 어떡하겠냐.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아버지! 100세까지 오래오래 사시라고. 고장난 벽시계 한번 갑니다. 체력 좋네! 건강하세요, 아버지! 왔네. 요쪽도 보니까 아버지들이 왔네. 어,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귓구녕이 안 들려요. 어, 쉬는 날이냐고.
어 그래 맞나? 아유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저 지랄하고 앉아있네. 사람 미치겠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이거 웃긴다는 게 여간 내기 힘든 게 아니여. 그래도 엄마들이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오빠들이 용돈도 주고 그렇게 가는 거지. 야 그러면은 구가다만 했으니까 요거 어우 신가다 한번 하자. 신가다. 장구 쳐주려고 어르신 언니? 그래. 아버지 장금이한테 귀 좀 넣어줘라. 안 되겠다. 엉덩이 좀 한번 팍팍 때려줘라. 자 귀 좀 넣어줘라. 귀를 넣어주라니까 밑에를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는 그. 야 그러면 신가다로 신가다로 그거 동전인생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지마까지 여러분들 이제 한 분 두 분 오시라고 조금 노래 더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아, 그래도 언니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앉아있는 저 하란모자 언니가 11시부터 앉아있어. 그 여태껏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맙냐. 우리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해. 고마워. 언니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끝나고 나이트클럽 가면은 부킹도 잘 될 거야. 그 명 짧고 돈 많은 아버지 걸릴 거다. 알았지? 체력 경례! 자, 동전에서. 예. 하나 둘 셋 넷
밟고 그냥 시원한 물 좀 한 잔 갖다 줄래? 네. 막둥아, 어. 얘기하고 아, 예. 오빠야들 신청곡 좀. 오빠야들 신청곡 받으라고요. 어, 어떤 게 오빠요? 어, 그, 저 끝에도 있고. 어, 저 끝에, 저 오빠요? 이 오빠도 있고, 이 오빠도 있고. 어, 오빠들 뭐 듣고 싶어요? 뭐 생각이 아무것도 없구만. 아, 내 혼자. 어, 그래요. 감사해요. 어, 뭔 노래? 어, 저 신청만 하세요. 우르라 열풍아. 알아서 우르라 열풍아. 내가 신청하면은 예예 그게 합천을 불렀는데 어 뭔데요 그게 저 삼태기 노래 완전 삼태기 메들리요. 그거 1시간 40분인데요 사람 미치겠네. 만원짜리 하나 주고 삼태기 메들리. 어이구 사람 미치네. 아버지 우르라 열풍아. 저쪽은 삼태기 메들리. 그럼 저쪽은 그건 뭔 메들리요? 어, 사상 귀찮은가, 니 알아서 해먹고. 아이고, 자, 알았어. 그러면은, 우러라 열풍아 아버지 그 디스코로 먼저 해드리자. 아버지도 그거 하고, 그 삼태기는 내가 단장한테 물어봐야 돼. 한 시간 40분이면 요 팬들 위하여 다른 사람 못 보고 간다. 그러면, 알아, 그러면. 어. 20만원만 줘라, 내가 다 해줄게, 씨. 아, 그거는 취소하고. 어. 뭐 사는 동안 하자.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지가 생각해도 안 되지? 아버지 우러라 열풍아 그거 한 곡 해드릴까? 그래 자른 무대도 내가 새벽에 배워서 자른 무대도 최선을 다해볼게. 디스코에서 한번 줘봐. 응 가자. 아버지 너를 위해서 간다 해. 이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내 이름을 그거지 언니. 아 그것도 신청곡이 들어왔네. 잘못해도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자 한 번만 한 곡 더 가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한번 해보자. 쓰러진다 앉아있어라 힘들다 어 잠깐 보
봤는데 박자를 맞았나 모르겠다. 양주를 한잔 했다고? 아이고 아버지 이 더운 날 양주 조심히 조금씩만 먹어야 돼. 그 온도가 세가지고. 그렇지? 그럼 좀 잔잔하게 가자. 잔잔하게. 그 미혼사랑 하나 해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또 해봐야 되는데. 술 금방 깨. 여기는 오면 술 금방 깨. 아유 엄마 난 걸려도 맨날 이런 아버지들만 걸려갖고 죽겠네. 언니 지금 새로 오셨네? 아 혼자 왔어요? 아 저쪽에 아유 멋있는 오빠 요즘 잠시 앉았다가요. 그리고 저기 여주가 많이 갖다 드려. 새로 오신 손님은 항상 인사드리고 해. 얼마나 그 앉아서 계신 것도 힘들겠냐. 언니 엿 먹어요. 엿 먹어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예. 예, 역값은 5,000원인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데 다 주, 아니 또 주냐고 저런다 또 주냐고. 자 미운사랑 그거 디스코로 가볼게요. 예. 너무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요 좀 가라앉히려고요. 예 차렷 경례. 응. 남 몰래 기다리.
가라앉혔네. 아유, 아버지들이 아주 막. 그래, 언니, 너 먹은 거야, 지금? 오빠는 자꾸 가자 그러네. 어디 급한 일도 없는데. 오빠 돈 뭐 신청곡 없나? 오늘 농협에서 돈 많이 찾아왔던데. 아, 농협, 아니, 아니고. 저 농협은 내 돈이야. 아, 농협계 다 오빠 돈이라고? 아, 고마워요, 언니. 아, 세상에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아, 정말 다 대학교 이상 나온 언니들이에요. 아,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거예요. 아, 그냥 오빠 니도 가나? 아,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아, 은행 가서 돈 빼온다고 아버지? 그러다 보면은 여기 한 6시 반에 오겠네? 그래, 어제도 한 9시까지는 했어. 그래, 갔다.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9시에 도착한대. 천천히 다녀와, 아버지. 국수도 한 그릇 드시고, 그래. 그래도 정이 많아. 우리 이거 지구석 만들 때부터 오셔가지고, 아이고, 돈도 많이 없는데, 아이고, 5천원 주고 간다, 야. 아유. 자! 노래 한 곡 더 가자. 팔고야 내가 열심히 해갖고, 그래, 할게. 노래. 뭔 노래를 해줘야지 이때는 분위기가 좋을까? 어! 그래, 팔구 오빠 나올 텐데. 팔구야, 네가 나와야 되는데, 팔구도 지금, 타임이 있어. 한두 명 때문에 자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나가도 괜찮겠어? 또 나온다네. 누가 팔구 보러 왔어, 이쪽에? 그래요. 아, 손님 좀 많이 모아서 널 줘야 되는데. 나온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하고 있을까? 그럼 바로 나올래. 바로 나올 수 있어? 그래, 슬렁슬렁 해라, 너. 아유, 그래. 팔구가 바로 또 나온다 하니까 또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자, 음악 준비하고. 땀이 엄청나. 엄청 더워, 여기가. 나오면은. 너도 한번 나와봐라. 땀이 나나, 안 나나, 씨. 노래 해봐라. 땀이 줄줄 나지. 그래. 아, 난 더 해도 돼. 팔고 나와. 자, 지금부터는, 우리 조팔구.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죠? 유튜브 스타, 우리 조팔구 품마님이 나와서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